지금 이 환자의 얼굴은 코 같은 경우에는 깊은 흉터가 있고 또 얼굴에 이런 수많은 이런 잡새들이 있죠. 절터의 짧은 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롤러가 있지만 이 짧은 바늘을 이용해서 궁극적인 거는 피부 색소를 개선시켜 줄수 있는 소재가 대부분의 바늘의 소재가 지금까지는 거의 다 스틸, 강철이었었죠. 그거의 장점도 있고 또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메디컬 플라스틱의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바늘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먼저 시술을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알코올 솜으로 깨끗하게 다 소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솔루션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솔루션은 이제 그 시술하는 시술자가 원하는 그 성분들을 정확히 다 모아서 피부에 먼저 도포를 하고 그리고 바늘을 리들링을 해서 바늘이 주는 그 상처를 낸, 즉 마이크로 오프닝된 구멍을 통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피부 색소가 개선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기 전에, 즉 롤링을 하기 이전에 이런 브러쉬를 통해서, 소독된 브러쉬를 통해서 피부에 색소를 개선시켜 줄수 있는 약물을 골고루 다 도포한 후에 네, 이렇게 골고루 다 도포한 후에 보통은 이러한 이 솔루션에서 여기에서 바늘이 여러 가지 각도로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선택되어진 바늘이 0.5mm 이하의 짧은 바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피부 조직을 재생시킨다거나 콜라겐을 재생시킨다거나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킨다라는 개념의 그런 강점은 되게 약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짧은 바늘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발라진 약물들이 피부에 정확하게 침투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로 여러 번 자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봤던 피부 상태보다는 훨씬 더 붉어지고 있고 이것은 바로 바늘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얼굴이 이렇게 붉어진다거나 또그 약간 홍조를 띠고 또 또한 마찬가지로 중간에 계속 이렇게 필요한 약물 계속 도포를 동시에 함으로써 이러한 계속적인 자극 반응과 또 도포하는 반응들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는 홍조의 현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훨씬 더이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롤링을 하는 각도는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됐을 때는 피부에, 특히 색소에 대한 치료를 할때 있어서는 피부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아주 멀티형으로 보통 우리가 이거 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피부 색소를 개선시켜 줄수 있는 약물을 바르고 롤링을 했을 때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거꾸로 맨 얼굴에 바늘을, 미세한 바늘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약물을 발랐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스타트를 했지만 가장 좋은 결과는 전후에 동시에 시술 전에 약물을 바르고 리들링을 하고, 그 후, 시술 후에는
보습을 포함한 진정 치료 또 수렴 치료가 그 후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보습을 주고 또 조직을 빨리 정상적인 상태로 진정시켜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 뭐 여기에는 히알루로닉 애시드도 들어갈 것이고 콜라겐 성분도 들어갈 것이고 세라마이드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시술 후에 직후 바로 진정시킴으로써 이렇게